자, 보스전 갈게요. 테날입니다. 테날. 테날 한번 가보자. 자, 세인, 지크, 베리카, 소이, 레이첼. 리더 바꿨습니다. 바꿨어. 세인으로 바꿨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VE 공략 한번 가야지. 뭐가 싫어합니까? 자, 불쇠 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딜러 보실게요. 뭐 테날 여러분들 뭐 똑같잖아요. 뭐 없지? 딜 세리 넣으면 되지. 보스전 갑바 백각 줄라고요. 그거 하면 좀 괜찮아지려나? 다른 갑바 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 괜찮을까 생각해서. 자, 좋아. 지금 세인스 팩업 했죠. 7호입니다. 강포 7호. 지금 하나 더 먹긴 했는데 아직 지금 올리진 않았고. 속공 한번 가자. 리나 3업도 맞지? 걔 안 나오지. 아, 평타 한번 쳐야겠다. 평타 한번 칠게요. 자, 이번에는 추대 안 터지고요. 자, 이렇게 갈까? 한번 더 쓰고 갈까? 레이드 치면 약국 맥스면은 200짜리. 저는 완전 맥스만 갖고 있어요. 영웅칸이, 그 장비칸이 별로 없어가지고 맥스라도 공격력까지 맥스만 갖고 있습니다. 속공은 뭐 아니고 약공이랑 치약만. 그거 아니면 어차피 뭐 세나꼴로 초람 되니까. 재련석은 그 14명지 돌면 나옵니다. 아니면 이벤트 던전에서도 지금 나오죠. 오를리 거기서 나오죠 지금. 재련석은 어차피 그냥 저는 상류에 팔아가지고. 자, 요거를 쓰고. 아, 평도 또 한번 쳤네. 아, 마 1초 차이 개질이네. 타이밍 오지게 안 맞고요. 자, 보통 한 2천만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네. 자, 쿨중 우선이죠. 일단 지금 초반이니까 일단 쿨중 우선으로 가고. 이거 쓰고 가자. 아, 방금 너 세인 스킬 썼어야 되는데. 자, 지금 딜 먼저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 700만. 약간 좀 꼬인 것 같은데. 삐리 좀 꼬였어 지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인 스킬 우선으로 쓰세요. 이제 쿨중이 우선이 아닙니다. 350이면 안 찍어도 되죠. 네, 그거 내리시면 됩니다. 치화 그거 내리시면 돼요. 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950만. 자, 바꾸고 불쇠 좀 꺼질라 하거든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100만. 한번 넣고 다시.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만개까지 모아야지.
만개 언제 모으냐. 아, 진짜 만지 프로젝트다 거의. 야, 쓸거 없을 때 지크 스킬 쿨중 안 씁니다. 이제 쿨중 중요한 거 없어요. 이제 와, 그거 언제 다 모아 진짜. 근데 나오긴 하네. 340 돼야 돼. 거의 플스 몇인데요? 플스 뭐 많이 안 찍히신 분들은 340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25까지 안 찍은 사람들. 마법 면역이네. 그러면은 340 넘어야 돼요. 네. 이거 1, 2초 차이 이거 큰데. 세인 스킬 한 지금 한두 번은 못쓴것 같은데 지금. 좀 별로 아닌데요. 지금 강포 지금 5보다 더못 치는데 지금 오늘. 계속 풀리려고 그러네. 오늘 기론 구합니다. 오늘 맞다, 기론도 좀 구해야 돼. 기론 오늘 다 구해야지 오늘. 일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즐겨찾기도 해주시고요. 요거 잡고 겔리두스 갈 겁니다. 자, 1800만. 아, 이거 좀 아닌데. 뭔가 좀 못했는데. 맨날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플러스가 1이 없네. 소공. 소공 좀 나가라. 근데 지금 소공 더럽게 안 나가요. 예? 스킬 소공 한번안 나간 것 같은데? 와, 진짜 개안 나가는데? 노답이네. 플러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스킬 소공이 안 나가요. 생이 좀 있으면 풀립니다. 루디 써보죠. 당연하지. 소금 좀 나가 제발. 와, 운도 들을 게 없네. 각성 키고 한번더 때리자. 벨리카가 좀 빨켰습니다. 아까 세인 스킬 한번 썼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바로 쏙 켰어 먼저. 이제 풀리겠다 세인. 7분 이제 넘어가는데, 7분 30초인데. 자, 2200만 정도 넘어가네요. 요즘 또 신규 유저랑 복귀 유저가 많아가지고 PVE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겔리두스도 나오고 또 뭡니까 업적도 있고 해가지고 좋은 현상이지. 자, 이제 풀립니다. 8분 때 이제 세임 풀려요. 이제 풀려. 이제 불새 안 꺼지나? 멀었나? 풀렸고 8분 20초에 풀렸습니다. 초월 벌써 끝냈어요? 만렙 게이드. 겔리두스 조금만 잡고 또 대리 여러분들 또 할게요. 오늘 또 맨날 똑같이 결정하면 재밌냐? 요런 것도 한번 공략하고 해야지. 1000 패키지, 1100원 패키지 그 사황이랑 그 뭐냐? 아, 그거 빼고 떡 뭐야 그거? 떡 뭐야? 떡집 뭐야 그거? 이상한 떡국 같은 거. 아, 떡국이 아닌데. 아, 그뭐 이름 뭐야? 와, 머리가 초기화인가? 그거 안 샀어. 그거랑 피나레야. 그거 빼고 다 샀습니다. 아, 송편, 송편. 아, 송편인데 떡국이라네. 요즘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갑니다. 예? 자, 2500만 정도. 개모됐네. 어? 저번 주 2700만 했는데? 사람이세요? 안 씁니다, 스킬. 스킬 안 써. 요거 그냥 해. 평타 쳐.
아니 이거 사람이세요? 이거 2500만이네? 이거 스킬 한 번 정도 더 쓰고 수 있거든요? 추뎀 터져야 돼. 이제 실력 안 된다 그러면. 안 터지면 끝났다. 자랑 아닌 것 같다고? 아 사람이가. 제발 추뎀 한번 터지자. 마지막 9분 일단 50초. 자 이제 10분 넘어갑니다. 마지막 끝났어요. 추뎀. 아이라이씨. 추뎀은 개뿔씨. 자 2500 요 정도로 끝나겠네? 추뎀 썼다고요? 게이드 축하드립니다. 그 꿀팁이잖아. 이거 생명력, 아, 그 백각 주는 거. 그 꿀팁. 근데 그거 생각했지, 일부러. 또 굉장히 구질구질. 네, 저 구질구질한 거 굉장히 좋아하죠. 결장이랑 약간 보스전 이런 구질구질하게 살아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소위 각성기요? 소위 각성기 7분쯤 했었나? 아까 여러분들 제가 한 거 중에 그 뭡니까? 벨리카 각성기 키기 전에 세인 스킬 한번 더 쓰고 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점수 더 잘 나왔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 1, 2초, 1 세인 스킬 막 한 3초대로 못 쓰고 이런 것도 좀 있었지. 보스가 반격 떴다고? 방격, 저 방격 떠도 백각 줄 겁니다. 방격 떠도 백각 줄 거야. 근데 안 떴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보스가 방격 뜸. 전부 다 요거 했나보네. 제가 이거 하니까 전부 다 이거 지금 보스전 다 했나보네. 2600만 했네, 그래도. 아, 다행이다. 됐다, 이제 죽자. 저 뭐 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백각 주려고요. 백각 다른 애들은 어차피 다 버텨. 백각만 지금 몸뚱아리가 지금 오지게 약해가지고 지금 막기 뜰 것 같다고? 막기 괜찮지? 생막으로 가야지. 우리 또 반격이야. 무빙도 반격더라고? 무빙은 덱도 그리 넓은 거 아닌데 심탑 겁나 잘게. 어제 심탑 봤나? 어제 심탑 28층 깬 거. 와 어제 진짜 레전드. 와 그렇지. 2600만으로 마무리합니다. 안녕.